레이클라스트. 그 어떤 필멸자도 인간들의 숭배를 통해 불멸자, 즉 신이 될 수 있는 고대의 땅. 그렇기에 이 레이클라스트에선 강대한 힘을 가진 온갖 종류의 신이 탄생하였지만 그들의 본질은 결국 인간이었기에 언제나 선하고 자비로운 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신들은 강력한 그들의 힘을 이용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탄압하고 지배하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단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길 요구하기도 했죠. 한편 그보다 더 일찍이 신이 된 두 사내가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바로 이노센스 그리고 신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였던 그들이었지만 이노센스는 빛의 힘을, 그리고 신은 어둠의 힘을 휘두르는 서로 반대되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들의 폭정에 의해 인류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다 못한 신은 이노센스에게 그들을 구해야 한다며 형제를 설득하지만 이노센스는 그런 형제의 요청에 무심했죠. 하는 수 없이 신은 홀로 방법을 찾게 되니 그것은 바로 모든 신들의 힘을 흡수할 존재, 짐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짐승은 레이클라스트에 존재하는 모든 신의 힘을 흡수했고, 권능을 빼앗긴 신들은 신을 포함해 모두 긴장에 빠져버리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필멸자들이 새로운 신으로 각성하는 일 또한 짐승의 힘으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짐승은 레이클라스트 내륙의 산 아래에 잠들었고, 그렇게 짐승은 근처의 지대와 융합하여 거대한 산이 되어버렸죠. 시간이 지나 이 짐승산에선 알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보석이 채굴되기 시작했고, 이에 인간들은 그 보석을 채굴하기 위해 근처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니 이 도시가 바로 하이게이트였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레이클라스트엔 바알 제국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제국이 건설되었습니다. 피라미드와 기계병기 등 상당한 기술력을 지녔던 이 바알 제국은 짐승산에서 나타나는 이 보석에 마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력이 깃든 이 보석을 마석이라 부르며 마석을 다루는 기술, 즉 마석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강력하고 위대했던 바알 제국의 멸망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 불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국의 수석 마법사 도리아니가 일종의 의식을 통해 짐승을 잠시나마 깨웠지만, 그 여파로 결국 제국의 여왕이었던 아찌리 여왕을 비롯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은 아즈멜이라는 근처 문명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옛 바알의 영토들은 금지된 땅이 되었고, 아즈멜이인들은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갔죠. 그러나 한 양치기 소년이 금지된 땅으로 내려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라는 계시를 받게 되니 그의 이름은 타커스 베루소였습니다. 그는 8만의 아즈메리인을 이끌고 폐허가 된 바알 제국의 수도 위에 사안이라는 이름의 새 도시를 세워 영원한 제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해 황제가 되었죠. 그러면서도 베루소 황제는 바알 제국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바알의 모든 학문과 기록들을 말살했고, 그와 함께 마석학 역시 금지되어 모두 산속에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12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베루소의 바램은 한 황제에 의해 깨지게 되니 바로 치투스 페란두스였습니다. 황제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이자 온갖 종류의 함정과 위험으로 가득한 미궁을 통과함으로써 제국의 황제가 된 그는 치투스의 최측근 중 하나인 말라카이의 집요한 설득과 꼬드김으로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던 마석의 사용과 연구를 재개하게 되었죠. 마침 정복전쟁을 벌이던 치투스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힘이 필요했고, 이에 말라카이는 나마카누이, 에조마이트, 마라케스 등 주변 국가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이용해 하이게이트 광산의 마석을 채굴, 강력한 마석의 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말라카이는 바알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몸에 마석을 심는 기술을 복원했고, 사람들은 마석을 몸에 지닌 자들을 마석인 또는 마석병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마석의 힘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어서 목젖에 마석을 이식받은 이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마석병들은 먹거나 잠을 자지 않고도 혼자서 정예병사 넷은 능히 쓰러뜨릴 수 있었죠. 끊임없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정신이 무너지는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마석의 인기는 대단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퍼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말라카이는 황제가 하사한 여인 중 하나인 디알라와 사랑에 빠졌고 말라카이는 그녀에게 심혈을 기울여 많은 마석을 심게 되니 그렇게 디알라는 마석 여왕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죠. 이후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제국 성기사단의 기사단장이었던 테브루스 볼은 마석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법칙을 왜곡하는 죄악이라 여겼고 결국 치투스 황제에 대한 반기를 들어올리게 되니 바로 순결봉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학 카누이 국가의 카루이 민족의 왕 카옴, 마라케스의 지도자 세케마 데슈렛 등 주변 도시 국가들과 연합해 연합군을 창설한 볼은 용맹하게 싸우며 제국의 중심부를 향해 진격했고 마석병들의 압도적인 화력에도 불구하고 길고긴 싸움 끝에 마침내 연합군은 제국의 수도 사안을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연합군과 내통하던 사안의 시장에 의해 황제가 암살당하면서 결국 제국은 무너지고 연합군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영원한 제국. 황제로 등극한 볼은 치투스 황제의 사악한 실험에 동참한 이들을 모두 화형시켰으나 말라카이는 자신이 레이클라스트의 모든 마석을 파괴시킬 방법을 알고 있다며 그를 설득해 목숨을 건지게 되니 그 방법이란 바로 마석의 원천인 짐승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말라카이와 디알라는 솔라리스 신전에서 짐승을 죽일 기계 휴거 장치를 발명하게 되었고 볼 황제는 말라카이와 디알라 그리고 하이게이트 군단을 거느리고 산으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디알라가 가진 마석의 힘을 이용해 휴거 장치를 가동, 짐승의 살갗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말라카이. 그리고 그렇게 제국의 몰락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말라카이는 짐승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승의 힘을 받아들여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깨끗이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세울 계획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짐승과 융화된 말라카이는 그 강력한 힘으로 레이클라스트 전역에 대격변을 일으켰습니다. 광산 밖의 볼 황제와 그의 군대는 순식간에 뼈와 살이 분리되어 언데드가 되어버렸고 레이클라스트의 모든 흙과 물에 타락이 깃들면서 모든 생물체는 사후 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식물들의 골격이 뒤틀리고 공격적으로 변한 것은 물론 동상들을 비롯한 무생물들이 살아 움직이기까지 했고 칠흑같은 어둠이 깔린 사안엔 오직 학살과 광기만이 이어졌죠. 순결봉기의 영웅이었던 카옴과 데슈렛 역시 이러한 비극을 피하지 못해 카옴은 광산 안에서 자신의 모든 병사를 죽이고 짐승의 하수인이 된 채 갇혀버렸고 데슈렛은 가까스로 광산 입구에 부적을 쳐 결계를 치는 데 성공했지만 언데드가 되어버린 볼 황제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대격변을 시작으로 영원한 제국은 무너졌고 레이클라스트는 언데드가 득실거리는 죽음의 땅이 되었으며 오직 소수의 부족 사회만이 숨어 지내는 희망이란 존재치 않는 대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류의 멸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레이클라스트 옆에 작은 섬 오리아스가 있기 때문이었죠. 대격변의 영향은 오리아스까지 미치지 못했고 제국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리아스는 제국교회의 지도계층인 성기사단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리아스는 그렇게 성기사단장이 최고 권력자인 신권정치사회를 이루게 되었고 볼 황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마석학을 금지했으며 수도 테어폴리스를 중심으로 발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2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597년 오리아스엔 행방불명된 선대 기사단장이었던 베나리우스의 뒤를 이어 도미누스라는 이름의 강경 탄압파 인물이 새 기사단장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도미노스는 비니아라는 이름의 마법에 재능이 있었던 한 매춘부에게서 레이클라스트에 묻힌 마석의 힘에 대해 전해듣게 되었죠. 이에 강대한 힘의 눈이 먼 도미노스는 비니아에게 독실함이라는 뜻의 파이어티라는 새 이름을 내려준 뒤 비밀스럽게 마법을 부활시킬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도 도미노스는 범죄를 저지른 오리아스 시민들을 레이클라스트로 대거 추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많은 독재자들이 그러했듯 이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종종 이용되곤 했습니다. 신성모독죄, 절도죄 등 온갖 별의별 제목이 전부 추방 사유가 되었고, 수도 없이 많은 오리아스 출신 유배자들은 그렇게 죽음의 땅 레이클라스트로 보내지게 되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1600년 오늘날, 도미노스는 파이어티와 함께 검은 근위대라는 전속 군대를 레이클라스트에 파견했고, 프레시아 서쪽 숲에 진지를 세운 파이어티는 다시 한번 레이클라스트를 뒤흔들 사악한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미노스도 파이어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레이클라스트에 도착하게 되니, 오리아스에서 저지른 죄로 인해 레이클라스트로 유배되던 중 배가 난파당해 레이클라스트의 해변에 떠밀려온 인물,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신들의 힘이 짐승으로 인해 잠들고 대격변으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대륙 레이클라스트. 마석의 힘을 부활시키려는 기사단장 도미노스에 의해 파이어티와 검은 근위대가 레이클라스트로 파견된 1600년, 이번에도 한 무리의 유배자들이 레이클라스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아카누이 출신의 카루이 전사이자 오리아스에서 노예로 지냈던 머로더, 오리아스의 유명한 검투사였으나 자신을 모욕한 귀족을 살해한 죄로 추방된 듀얼리스트, 자연을 사랑하는 사냥꾼이었지만 탄압받던 동물들을 풀어준 죄로 추방된 레인저, 밤의 길드 소속의 암살자였으나 의뢰인의 배신으로 강제로 배 안에 실린 섀도우, 오리아스 성기사단 소속의 기사였으나 배신으로 인해 신성모독죄로 추방된 템플러, 뛰어난 능력의 마법사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배척으로 고통받다 결국 마을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불법 마법 사용으로 추방된 위치, 마지막으로 귀족 가문의 자제였으나 정략 결혼으로 팔려간 뒤 신혼 첫날 남편을 살해해 추방된 사이온까지. 7명의 유배자들은 각자만의 이유로 레이클라스트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있었죠. 그러나 배가 해안 근처에서 난파당하면서 대부분의 유배자가 사망했고, 그 지옥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당신은 그렇게 레이클라스트 해안으로 떠밀린 채 눈을 뜹니다. 쓰러진 유배자에게서 북쪽에 초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해안가에서 사망해 좀비가 되어버린 유배자들을 처치하며 나아가는 당신. 그렇게 당신은 라이오나이 초소라 불리우는 오래전 추방된 유배자들이 만들어낸 한 초소에 들어서게 되었고, 따뜻한 마음으로 유배자들을 돌보던 네사를 비롯 타클레이, 베스텔 등 이곳에 정착해 있던 유배자들을 도와가며 천천히 레이클라스트를 향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레이클라스트의 거대한 재앙 앞에 맥없이 쓰러진 수많은 유배자들과 달리 당신은 레이클라스트 전역에 흩어진 마석들을 이용 무기와 장비들의 마석의 힘을 삽입함으로써 그 어떤 인간도 쉽사리 조종할 수 없는 강대한 마석의 힘을 휘두르며 당신은 끔찍하게 그지없는 괴물들과 인간들을 처치하며 나아갔죠. 한편 라이오나이 초소는 내륙으로부터 고립된 장소였기 때문에 타클레이는 보다 유배자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내륙 지방으로 향할 길을 확보해달라 부탁했고, 이에 당신은 해안 절벽을 따라 엑시옴 수용소에 도착, 대격변 이후 언데드가 되어버린 감독관 브루투스를 처치합니다. Skill beats size every time. 이윽고 당신은 수용소에서 자료를 조사하던 파이어티와 만나게 되었지만, 파이어티는 당신으로부터 사소한 방해라도 받고 싶지 않은 듯 내륙으로 향하는 길을 거대한 담장으로 막아버렸죠. 하는 수 없이 당신은 악명 높은 사이렌들이 득실거리는 해안을 돌파, 한때 위대한 검투사 다레소의 아내였으나
마석으로 인해 타락해버린 싸이는 머베이를 처치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타클레이가 말한 거대한 숲 프레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괴물로 가득 찬 프레시아의 거친 숲을 헤쳐나가던 당신은 이윽고 아즈메리족 생존자들이 만든 한 야영지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이나, 그루스트, 실크 등의 생존자들을 도우며 프레시아 숲에서 활개치고 있는 검은 근위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라이오나이 초소와 프레시아를 잇는 길을 막고 있는 장벽을 뚫고, 고대 바알 유적을 막고 있던 고대수까지 제거하며 파이어티가 향한 바알 유적을 돌파하는 당신. 그때 길을 지나고자 유적의 거대한 석조각을 건들자 갑작스레 프레시아 일대는 알 수 없는 어둠에 빠지게 되었죠.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적 내의 피라미드를 등반한 당신은 그곳에서 바알의 인공병기 바알 신령을 처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령과 함께 어둠은 끝이 나고, 당신이 있던 피라미드는 지상을 뚫고 올라가 사안시 한복판으로 뚫고 나오게 되죠. 그렇게 영원한 제국의 수도였던 사안시에 도착한 당신. 하지만 이미 검은 근위대는 사안에도 진출한 상태였고, 사안 북서쪽에 루나리스 신전을 점거, 마석을 인체에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식 실험을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파이어티였고, 도미누스의 오른팔이었던 그라비시우스 장군은 직접 검은 근위대를 이끌며 실험 대상으로 쓸 이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상태였죠. 당신은 이 실험으로 얼굴이 흉측하게 변한 채 탈출한 그리고어를 비롯 사안 야영지에서 만난 여러 생존자들을 도우며 나아갔고, 솔라리스 신전을 찬탈하려는 검은 근위대와 신전을 지키려는 리본 병사들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 한복판에 도착합니다. 두 군대를 압도적인 힘으로 모두 쓰러뜨리며 마침내 솔라리스 신전 최하층에 다다른 당신.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에서 만난 인물은 다름 아닌 말라카이의 옛 연인, 바로 마석 여왕 디알라였습니다. 마석의 힘으로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존해 있던 디알라.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당신을 마음에 들어하며 그간 자신을 귀찮게 했던 그라비우스를 죽여달라 명했고, 당신은 디알라의 도움으로 길이 막힌 하수도를 뚫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라비우스 장군과 조우한 당신은 루나리스 신전을 지키던 그를 처치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이윽고 수많은 실험 대상 시체들과 비명으로 둘러싸인 루나리스 신전을 종횡무진 나아가는 당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신전의 최하층에서 마석병을 만드는 실험을 하던 파이어티와 만나게 되고, 그렇게 길고 길었던 그녀와의 악연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Damn you. 검은 근위대의 사악한 계획을 분쇄한 당신.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장본인이자 당신을 레이클라스트로 추방한 기사단장 도미누스를 처치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한때 치투스 황제가 살던 신의 셉터에 그가 도착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신은 그렇게 탑의 최상층에 올라 도미누스와 재회하게 되죠. 기사단의 수하들을 모두 쓰러뜨리자 직접 나서 당신에 맞서는 도미누스. 그러나 강인한 신체와 타고난 정신력, 그리고 마석의 힘을 휘두르는 당신에게 무너지고 마는데, 결국 자신의 모든 인간성을 버리고 타락한 괴물로 변해버린 기사단장. 그러나 그런 타락에도 당신은 혈투 끝에 도미누스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A just death to address an unjust exile. I think we're even now, High Templar. 그리고 그때 그런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낸 디알라는 비록 도미누스는 죽었지만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 이 마석의 유산을 가로채려 올 것이라 말하며, 이 유산을 완전히 없애버려 후환을 막으라 부탁하니 바로 마석의 원천인 짐승을 죽이라는 것이었죠.
짐승산의 옆에 자리 잡아 마석 채굴을 위해 세워진 도시, 하이게이트. 그러나 지금은 광산에 가득 찬 언데드가 대슈렛의 희생으로 봉인된 채 그녀의 부족 마라케스의 키아토 부족이 오랜 기간 하이게이트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짐승을 죽이기 위해선 봉인된 광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에 당신은 대슈렛의 깃발을 찾아 말라붙은 호수로 향하게 되죠. 그곳에서 당신은 순결봉기를 이끈 영웅이었으나 이젠 언데드가 되어버린 볼 황제를 만나 쓰러뜨리고, 그렇게 대슈렛의 깃발을 되찾아 광산을 막고 있는 봉인을 해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해방되지 못한 채 고통받던 대슈렛의 영혼을 해방하며 광산 안을 모험하던 당신은 이윽고 말라카이가 짐승의 살갗을 뚫는 데 사용했던 장치, 휴거 장치를 발견하게 되죠. 이에 당신을 따라온 디알라는 자신의 생명력을 희생하지 않고도 휴거 장치를 가동할 방법을 알려주니, 그것은 악몽에 사로잡혀 짐승이 된 두 강력한 존재의 눈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검투사였으며 머베이를 치료할 방법을 찾던 중 짐승의 수화가 된 다레소. 순결봉기를 승리로 이끈 남아카노이 장군이었으나 이제는 병사들을 죽이고 타락해버린 카옴. 두 강력한 존재를 쓰러뜨리고 눈을 획득한 당신은 디알라에게 두 눈을 건네주게 되는데, Malachi is found a new heart, you see. A beast's heart to cuddle up to keep him warm and safe at the end of the world. Today, I remind Malachi of his betrayal. Today, it is his turn to burn. 그러나 디알라의 예상과는 다르게 결국 그녀의 생명력은 장치에 흡수되어 버렸고, 급격히 늙어버린 디알라는 자신을 동정하지 말란 말과 함께 짐승의 안으로 가 악몽을 쓰러뜨리라 말합니다. 생명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짐승의 내부, 끔찍한 짐승의 위장 속을 떠돌던 당신은 마침내 짐승의 심장부에 들어서게 되지만, 그런 당신을 막아서는 이가 있었으니. Oh, duelist, you're so cute when you're bewildered. 그것은 바로 흉물이 되어버린 파이어티였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당신은 다시 한번 그런 그녀를 쓰러뜨리게 되는데, My beautiful champion, I knew I could rely on you.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는 파이어티. 사실 그녀는 오래전 말라카이의 악몽에 지배되어 마석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고, 파이어티는 그런 말라카이의 꼭두각시가 된 채 도미노스를 꼬드겨 레이클라스트에 다시 한번 혼란을 불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솔라리스 신전과 이곳에서의 두 번의 죽음 끝에 파이어티는 말라카이의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파이어티는 말라카이가 지금은 짐승의 하수인으로 있지만 곧 짐승의 힘을 온전히 다룰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악몽으로 재창조될 것이라며 자신과 협력해 그를 쓰러뜨리자 제안합니다. 말라카이는 자신의 육체의 대부분을 버리고 오직 심장과 폐, 위장만을 남겨 짐승 내부에 숨겨두었고, 자신의 충직한 수하이자 사악한 마석 실험자들이었던 샤브론, 말리가로, 도이들이 세 인물에게 맡긴 상태였죠. 파이어티가 못 믿어온 당신이었지만 말라카이가 또다시 세상을 망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당신은 언데드가 되어버린 새 신화를 하나둘 격파합니다. 그렇게 모은 장기를 파이어티에게 건네자 마침내 말라카이가 있는 어둠의 심장부로 향할 길이 열리게 되는데, What a pleasure to finally meet you, duelist. You and I will create the most beautiful of nightmares together. Let us bathe you in blood, duelist, so that this world might be bathed in glory. Now, exile! 그렇게 레이클라스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말라카이와 펼쳐지는 최후의 전투. 이따금씩 파이어티를 다시 흉물로 바꿔놓으며 당신을 몰아넣는 말라카이였지만, 엄청난 성장을 거듭한 당신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위기에 몰린 말라카이는 결국
This is what I get for trying to be a bloody hero. An honest death. The only redemption I was ever likely to get. You know, it's a question that's always haunted me. Whose will be the last face I see? I like the answer. Go, my pretty champion. I want that fine ass of yours to be the last thing I see.하이어티의 죽음을 뒤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나아가는 당신. 악몽 그 자체가 되어버린 말라카이는 짐승의 심장이 뛰는 이곳에서 수많은 괴물들을 만들어내며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신은 노출된 짐승의 심장을 터뜨리며 맞서 싸웠고, 그렇게 악몽 같은 자 말라카이를 쓰러뜨려 레이클라스트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던 짐승을 죽이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짐승을 죽인 영웅으로서 하이게이트로 돌아오는 당신. 광산을 지키는 음으로부터 벗어난 키아토 부족의 부족장 오연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짐승의 죽음의 여파로 오리아스로 돌아갈 포탈이 열렸으니 서두른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말해줍니다. 마침내 모든 일을 끝마치고 당신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죠. 그러나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상대해온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바로 오리아스에 기다리고 있었음을. 마석의 원천이었던 짐승을 죽이고 레이클라스트의 재앙을 불러왔던 사악한 마석학자 말라카이를 죽인 당신. 하이게이트의 영웅으로서 돌아온 당신에겐 이제 오리아스의 고향으로 돌아갈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산 정상의 공명장치를 이용해 마침내 오리아스에 귀환하는 당신.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그토록 휘황찬란했던 오리아스는 이미 레이클라스트만큼이나 난장판이 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오리아스로부터 지배받아왔던 노예들이 오랜 계획 끝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포탈을 통해 노예 수용소로 전송된 당신은 당신을 노예로 착각해 덤벼오는 간수들을 처치하며 나아갔고, 이윽고 당신은 노예 반란군의 주둔지인 감시탑에 도착. 그곳에서 반란을 이끌던 카루이 노예 우툴라와 오리아스 귀족 아버지와 카루이 어머니의 혼혈로서 반란을 돕던 라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 끔찍하다던 레이클라스트로 떠난 유배자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그들이었지만, 당신의 잠재력을 알아본 우툴라와 라니는 당신에게 반란을 도울 여러가지 일을 맡깁니다. 당연히 기사단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 없었던 당신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리아스 광장에서 용맹하게 활약, 기사단들을 쓰러뜨리고 법정에까지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전대 기사단장이었던 도미누스에 이어 새롭게 기사단장이 된 아베리우스와 조우하는 당신. The world must be cleansed of impurity. 아베리우스는 덤벼드는 당신과 맹렬히 맞섰지만 짐승과 말라카이마저 죽인 당신을 막을 순 없었죠. 그러나 I am order. I am the new and the eternal. I am innocence. 레이클라스트 고대의 신 이노센스의 갑작스러운 등장. 하이게이트의 영웅이었던 당신마저도 신의 힘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빛의 힘으로 당신을 몰아넣는 이노센스. 하지만 결국 당신은 불굴의 의지로 오랜 전투 끝에 이노센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데. 이노센스! You and only you, I shall save. 이노센스에 이어 그의 형제인 신까지 등장한 상황.
어리둥절해하는 당신에게 씨는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줍니다. 과거 신들의 횡포를 보다 못한 씨는 짐승을 창조해 신들의 힘을 빼앗고 잠재우는 데 성공했지만 오늘날 당신이 짐승을 죽이게 되면서 씨를 포함해 잠들어 있던 모든 신들이 깨어난 것이었죠. 더 최악의 상황은 이 혼란을 틈타 끝없는 식탐으로 신들마저 두려워했던 식인의 신 키타바의 강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키타바를 막으려면 이노센스의 힘이 깃든 강력한 무기 정화의 징표가 필요하다 말해주었죠. 그렇게 다시 한번 세계를 구하기 위해 정화의 징표를 찾아 나서는 당신. 그때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가 있었으니 그는 그저 평범한 기사단원이었던 사내 배너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너는 당신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놀랍게도 이노센스는 당신에게 쓰러진 후 근처에 있던 배너의 몸에 깃들었고 배너는 자신 안의 이노센스가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움을 주려 한다 말을 전합니다. 사실 이노센스는 다른 신들보다 일찍이 깨어났고 신자들의 신실한 숭배가 필요했던 그는 기사단장의 몸에 깃들어 그 욕망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신자들이 원하는 대로 신자를 대하는 법, 이노센스를 믿는 기사단이 타락하고 병든 마음으로 그를 숭배하자 이노센스 역시 그런 기사단처럼 병든 마음을 지닌 채 타락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기사단이 저지른 죄들을 자신의 탓이라 여기며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어떻게든 당신을 돕고 싶어하는 이노센스. 이에 당신은 배넌과 함께 감시탑으로 돌아오지만 충격적이게도 반란을 주도한 우툴라가 키타바의 강림을 위해 광장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니가 생존자들을 이끌고 레이클라스트로의 대피를 준비하는 가운데 당신은 학살을 자행하는 우툴라를 끝장내고 유물보관소에서 마침내 정화의 표식을 되찾는 데 성공. 그렇게 씬의 인도에 따라 키타바가 있다는 치투스 대성당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대한 동상의 몸에 깃든 키타바. 압도적인 크기와 힘으로 당신을 몰아붙이는 키타바였지만 당신은 정화의 표식을 이용해 그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고 이노센스의 힘으로 키타바가 쓰러질 때마다 그의 심장에 큰 충격을 가합니다. 그렇게 키타바 역시 당신의 손에 쓰러지는 듯 보이는데 진정한 본 모습을 드러내 정화의 표식을 파괴하는 키타바. 그리고 그 폭발의 충격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키타바 앞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레이클라스트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The flame of hope may flicker, but it cannot be extinguished.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 나타난 씬의 구원. 씬은 자신의 많은 힘을 희생해 레이클라스트의 마지막 희망이 될 당신을 부활시켰습니다. 씨는 신에게 패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며 일단은 힘을 쌓은 뒤 다시 키타바에게 맞설 것을 권했죠. 하는 수 없이 당신은 오리아스의 생존자들을 실은 릴리로스 선장의 배에 오르게 되니 배가 향하는 곳은 바로 당신의 여정이 처음 시작된 곳 레이클라스트의 라이오나이 초소였습니다. 초소에서 다시 한번 신과 조우하는 당신. 신은 키타바와 같이 강력한 신을 죽이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첫째는 신이 짐승을 만들어낼 때 처음으로 사용했던 검은 불씨를 되찾는 것. 둘째는 깨어난 신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힘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신들은 불멸이었지만 그들의 육신은 죽일 수 있는 것이었고 신의 도움이 있다면 필멸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의 정수를 인간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키타바를 향한 복수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당신. 하지만 짐승과 말라카이가 죽어 없어진 레이클라스트임에도 광기와 혼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이클라스트에 처음 도착한 당신을 따뜻하게 돌봐주었던 네사는 바다의 신 염수왕에 홀려 인어가 되어버렸고, 아즈메리에서 당신이 도와주었던 그루스트는 백만 얼굴의 군주 랄라켓이라는 신에 빙의되어 한때 동거동락했던 야영지의 사람들을 학살했으며, 실크 역시 아라칼리라는 거미의 신과 대뜸 결혼하겠다며 실종된 상태였죠. 하이게이트에서 부족을 이끌던 오연 역시 납치당해 신의 아내였던 신 가루칸의 부활에 쓰일 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깨어난 신들은 다시 한번 레이클라스트의 폭력과 죽음을 가져왔고, 이들을 막을 이는 오직 당신뿐이었죠. 라이오나이 초소부터 하이게이트까지 다시 한번 모험을 시작하며 필멸자의 몸으로 신들의 폭정에 맞서 나가기 시작하는 당신. 카루이 망령들을 이끌고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던 전쟁의 신 투코아마, 인간들을 잡아먹는 염소인간들을 이끌던 발굽 달린 자 아버라스, 네사를 인어로 만들고 인간들을 재물로 잡아먹던 염수왕, 그루스트에게 빙의해 야영지 식민들을 학살하던 랄라켓이,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사랑을 나눈 대상에 체액을 빨아먹으며 살아가던 아라칼리, 영원한 태양과 영원한 달을 상징한 채 하늘에 패권을 두고 싸우던 솔라리스와 루나리스 등, 당신은 레이클라스트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던 모든 신들을 직접 처치했고, 신의 도움으로 그들의 정수를 모두 흡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더불어 짐승의 죽음으로 해방된 채 레이클라스트에 흩어져 사악한 계획을 벌이던 말라카이의 세수와 샤브론, 말리가로, 도이들이마저 사냥한 당신은 다시 한번 짐승의 내부로 들어섰고, 그들의 영혼으로 만들어진 타락한 삼위일체를 처치, 마침내 검은 불씨를 손에 얻는데 성공합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피의 홍수와 함께 짐승의 바깥으로 빠져나온 당신.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을 기다리던 릴리로스의 도움으로 키타바에게 처참히 패배했던 도시 오리아스에 도착하게 되죠. 이전에 도착했던 때보다 오리아스는 더 처참히 부서진 모습이었습니다. 광신자들에 의해 함락된 도시는 키타바에게 바칠 재물을 찾고자 지옥이 되어버렸고, 키타바는 그간의 허기를 채우려는 듯 수많은 생명들을 미친 듯이 먹어대고 있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배넌과 조우하는 당신. 배넌은 아직 정화의 표식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채 결백의 방에 남아있다 말했고, 그 지팡이를 되찾아온다면 이노센스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당신은 그의 말에 따라 수많은 학살이 자행되는 광장을 지나 결백의 방에 도착했고, 재조립된 아베리우스를 처치, 정화의 표식을 되찾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정화의 표식을 배넌에게 돌려주는 당신. 이에 배넌은 사실 정화의 표식이 이노센스를 자신의 몸으로부터 강림시키는 도구라는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I bid you farewell, exile. For where my spirit is set to travel, there is no return. Win this battle. Defeat Kitava. Free our people. 브라더, you have seen better days, I am sure, but for now you must rouse yourself. We have work to do. If ever you wish to make right the wrongs of your past, help me now, as once I asked you in the early days of mankind. Do this for me, and I shall consider our quarrel to be at its end. Go, do battle, anointed exile. Though my brother and I will aid you, and since the universe conspires for you to be the savior of our world on this day,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검은 불씨와 신들의 힘으로 키타바에 맞설 만큼 강력해졌고, 그런 당신의 곁엔 강력한 두신 이노센스와 신이 있었죠. 수많은 광신도들과 괴물들을 쓰러뜨리며 운하를 돌파하는 당신. 그렇게 당신은 마침내 키타바가 머무르고 있는 허기의 제단에 도착합니다. This is it. It all comes down to this moment to finally put an end to Kitava. Go, Exile. Together we will save humankind. 그렇게 시작되는 키타바와의 최후의 전투, 그리고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차원이 다른 힘으로 그에 맞서는 당신. 키타바는 신 그리고 이노센스를 번갈아 제압하며 협공을 막아내려 하지만, 오기로 똘똘 뭉친 세 사람은 절대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튀어나온 키타바의 심장에 최후의 일격을 박아넣게 되죠. 이제 끝났습니다. It was always a fool's errand, yet somehow your courage has carried us through. I congratulate you, my friend. Your world may have exiled you, but there will always be a place for you at my table. And you, you are no exile. Why, you are a hero worthy of praise. May your legend live on into eternity. 한낱 추방된 유배자로부터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사악한 신들을 죽이고 세계를 멸망으로부터 구한 위대한 영웅이 된 당신. 비록 레이클라스트와 오리아스를 위협하는 존재들은 사라졌지만 아직 모든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말라카이가 만들어낸 꿈장치는 지도라 불리우는 그림을 사용해 새로운 세계를 생성할 수 있는 놀라운 기계였고, 이 기계 장치한 꿈속 세계에선 엘더와 쉐이퍼라는 이름의 미지의 존재들이 서로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지도 장치로 인해 무한히 생성되는 꿈속 세계와 그로 인해 아직 끝나지 않은 숱한 위협들. 그렇게 오늘도 수많은 유배자들은 레이클라스트와 오리아스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폐지를 줍고 또 주우며 꿋꿋하게 유배자의 길을 걸어나갑니다.